도로 위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짜증을 느낀 경험은 많으실 겁니다. 누구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인데 신고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불법 유턴하는 승용차. 왕복 8차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거리낌 없이 곧장 달리는 차량들. 중앙선은 있으나 마나 마음대로 넘어갑니다. 또 위험하잖아요. 서로가 다치고 뒷사람도 같이 위험해지는데 화도 많이 나고요. 위험도 하고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죠. 주변에 경찰관도 무인 단속 카메라도 없었지만 차량 운전자들은 모두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개인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위반 차량 영상으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 누구나 얌체 운전 차량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공익 신고 제도로 모든 국민이 교통 경찰관과 다름없어진 겁니다. 포상금은 없지만 신고 전용 앱이 개발돼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40만여 건, 하루 평균 1,600여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는 다른 데서도 똑같이 사고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를 해줘야 그런 분들이 더 주의 운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 신고를 통해 적발된 얌체 운전자들이 낸 과태료 액수도 올 들어 월 평균 20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